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리알을 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어미오리가 다리를 다쳐서 자연 부화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인공 부화기를 사서 오리알을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오리알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죠. 일단 오리가 군데군데 알을 나눴어요. 네, 군데군데 알을 나눴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알이 여기 하나 있네요. 오리알 하나 찾았고요. 오리알, 아이고, 오리알이에요. 오리알, 오리알 하나, 오리알 두 개, 하나, 두 개. 네 개 정도 찾았고, 오리알 지금 바로 가서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알을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부화기는 뭐 계란을 부화시키는 건데 오리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화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나온 부화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부화기를 이용해서 우리 오리알을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가져온 오리알을 짜잔, 오리알 넣어주도록 하죠. 하나,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여기 오리알 네 개. 이렇게 있고요. 오리알을 딱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일 후면 여기에서 귀여운 아기 오리가 태어날 텐데요. 우리 빨리 아기 오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8일 뒤에 아기 오리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